제주에서 열대과일 파파야가 생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큼 달콤한 열대과일을 맛보며 아열대 기후변화 속에서 변화하는 제주 농업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안은 마치 열대우림 같은데요. 바로 대표적인 열대과일 파파야 농장입니다. 이게 지금 아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파파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 노지에서는 아직 안 되는 그런 예, 과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온난화가 되면서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제는 하우스 안에서도 예, 많은 가온을 안 해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예, 이제 과일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파야 재배를 위해서는 섭씨 10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겨울에도 거의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서귀포는 최적지죠. 이거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런 파란 파파야는 그린 파파야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태국 예, 이런 분들은 이거를 예, 우리처럼 김치를 담아서 먹는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주에서 파파야 농사를 지은 지 5년째. 팔로난도 겪었지만 지금은 직거래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농장에 직접 오셔서 사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육지에서는 저희한테 주문을 하게 되면 예, 택배 배송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설동준 대표가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또 하나 아열대 작물은 지중해에서 나는 올리브인데요. 제주 날씨에 적합한 올리브 종자를 키우며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식재 한지 지금 이제 한 3년 된 건데 예, 지금부터 이제 열매를 내년에는 많이 열릴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름 아열대 고기압의 높은 기온과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올리브. 지중해가 아닌 제주산 올리브를 맛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는데요. 기후변화 속에서 제주 농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이렇게 그 올리브 기름을 채취하는 그 올리브가 온난화가 돼가고 있어서 제주에서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실제 2009년 35헥타르였던 제주 지역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은 2018년 58헥타르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태국 음식 만들기, 오늘 쏨땀 만들기를 합니다. 이게 그린 파파야라고 하는 이 파파야 열매를 이놈의 기후변화 때문에 제주도에서 열대과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직은 생소한 열대과일을 이용한 열대음식 요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아열대화되는 제주의 기후변화와 제주 농업을 집중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인데요. 제주에서 생산되는 그린 파파야가 신기하고 직접 요리해서 맛을 보니 이색적이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이게 오이랑도 비슷한데요. 좀 더 오이보다 오이는 약간 물렁물렁한데 이건 좀 더 아삭하거든요. 제주에서 재배되는 열대과일 특판전도 열렸는데요. 애플망고, 패션프루트 등 10여 가지의 열대과일이 선보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흔히 볼 수 없는 열대과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제주에서 전부 다 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후변화에서 우리의 제주의 농업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생태계의 어떤 그 긍정적인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산하고 또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그 물음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런 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인이 될 꼬마 손님들은 체험학습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열대과일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제주에서 생산된 것들이에요. 신기하죠?
아이들이 사는 미래 제주엔 감귤 대신 열대 과일이 더 친숙할지도 모릅니다. 제주에서 나는 열대 과일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애들이 바나나는 알지만 뭐 파파야나 애플 망고는 모르기 때문에 직접 와서 눈으로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선 제주산 열대 과일을 이용해 수제 아이스크림도 만들었는데요. 아, 요거는 열대 과일이 패션으로 우리나라 말로 백한가라고 하거든요. 백한가랑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우리 제주산 수박 넣고 같이 갈았어요. 그냥 식감도 좋고 맛도 있고 애들이 먹기에 즉석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이라서 더 뭐 당분이라든지 이런 게 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도 더 좋고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만한 간식이 없죠. 제주산 열대 과일로 만들어 재료 본연의 맛이 있는데 아이들에겐 어떨까요? 바나나 맛이에요. 맛있어요. 기후변화와 친환경 에너지 도서전도 열리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한 도서 70여 권과 포스터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낯설지 않은 제주산 열대 과일. 달콤한 과일을 맛보며 기후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 농업과 친환경 생활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